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드디어 오늘 9월 19일 영화 안시성이 개봉한 날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영화를 보러 중간 지점에 들렀어요. 지금 제가 있는 중간 지점은 장지역에 있는 NC백화점. 왜 제가 장지동에 왔느냐, 제가 아까 스케줄이 판교였어요. 판교였는데 거기서 이제 영화 시간표 찾아보니까 좀 그나마 이제 집에 오는 그런 동선 조금 돌아서 가는 게까지 포함해서 좀 딱 영화 하나 보고 딱 집에 가면 차도 안 끊기고 딱 좋겠다 싶은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코엑스는 통신사 할인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 제가 요 밑에서 지금 찍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지하에만 있다가 지상으로 나오니까 지금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산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뭐 박대기 기자님은 아니잖아요. 저는 뭐 제가 뭐 그런 날씨 촬영하는 그런 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재 그래도 그늘 아래에서 찍고 있고요. 여기 그래도 불빛 바뀌는 거 그래도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남아서 잠깐 찍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영화표를 끊으러 이 CGV로 올라가도록 하겠어요. 네, 영화 보고 나왔고요. 사실 제가 여기 아이존에서 요 안에 펌프가 있거든요. 네, 영화 시간 기다리면서 하느라 막 머리에 땀이 범벅인 상황에서 그랬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커피 사서 영화 보러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왔고요. 일로 보러 들어가거든요. 네, 그냥 장지동 송파 CGV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 NC백화점 건물에 있고요. 그냥 이렇게 보고 나왔어요. 네, 지금 보고 나왔고요. 네, 백화점 건물 지금 아주 그냥 불만 삐까뻔쩍하게 켜놨지 지금 다 문 닫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길로 해가지고 바로 장지역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영화가 한 2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래도 대충 그 영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그 계산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영화 시간이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딱 21시 5분에 그 영화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은근히 지금 차 시간이 빡빡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뭐 만약에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좀 리액션이 좀 있거든요. 그 리액션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액션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옆에 있던 사람도 뭐 뭐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장지역에 왔으니까 저는 이제 뭐야, 에스컬레이터 껐어?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꺼버렸어. 그 영화 관련된 그 최종 그 그냥 한마디 좀 할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 시간 뒤에 집에 가서 방송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집에 왔으니까 제가 이제 영화 보고 왔던 느낌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역사 영화가 다 그렇잖아요. 이게 역사적 배경을 다룬 영화들이 어차피 역사적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굳이 이 영화의
결말? 결말은 뻔해요. 결말은 역사적 사건 그 결과 그대로 가요. 그래서 영화 안시성? 결말? 당나라 군대가, 이세민의 군대가 안시성에서 철수하고 그 안시성 고구려 군대가 승리하는 거. 그게 뭐냐, 어차피 팩트. 역사 배경의 영화들은 결말은 대부분 팩트예요. 완전히 그 판타지가 아닌 한 그냥 팩트예요. 그래서 팩트고, 어차피 우리가 팩트는 다 알잖아요. 이 뭐냐, 그 고수전쟁하고 고당전쟁은 우리 다 그 초등학교 역사 수업 때도 나와요.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역사 배우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배워도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 기본 소양 교육만 충분히 받았어도 이 영화 안시성 결말은 다 알아요. 다만 이 중간에 그 영화 스토리 있잖아요. 영화 시나리오. 그거는 조금 뭐 각색할 수는 있죠. 그거는 영화 감독이 팩트를 좀 결말의 팩트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룰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세민이 그 이원정 도중에 화살에 맞아서 눈 한쪽을 잃었다. 근데 그 화살을 누가 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솔직히 누가 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요, 이 뭐냐, 안시성 영화에서는 그 양반춘 역할을 맡은 조인성 씨가 그 뭐냐 그 주몽신의 그 활로 그 이게 대궁으로 그 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쐈는데, 아유 뭐 어쨌든 그걸로 쏴서 맞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그냥 뭐 어차피 우리가 역사적 팩트는 아니까 이 역사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스토리를 좀 그 스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스포를 좀, 근데 몇 가지 요소 그냥 스포를 안 할 수가 없기는 없어. 솔직히 스포는 없어요. 아니 스포는, 이 스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역사 영화는 결말은 다 팩트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오늘 그냥 이 영화를 보고 난 느낌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느낌이 얘기할 건데, 그 영화 자체는 어차피 이 역사 영화들이 그래요. 아무래도 좀 그 씬 이펙트, 화면의 장면 효과, 뭐 각종 뭐 액션 효과, 뭐 아니면 뭐 그냥 각종 여러 가지 그 영화 만들면서 그 요즘 효과 안 쓰는 영화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생으로 연기한 다음에 그 동영상 편집하면서 다 그 효과 넣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 역사학자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BJ이고 유튜버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상 기술 이런 거 도대체 이거는 어떤 이펙트를 좀 썼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역사학자라다 제가 역사학자다 보니까 이제 역사 영화들이 좀 영화의 좀 재미 아니면 뭐 좀 스타들의 그런 약간 흥행성 뭐 이런 이건 뭐 그런 걸 위해서라면 100% 팩트로는 안 할 거라는 건 뻔히 알거든. 내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 자체가 주연 인물이 양만춘이야. 근데 이게 양만춘이라는 이름 자체가 후대에 어떻게 전해져 왔을 뿐이지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없거든요. 삼국유사, 그러니까 구당서, 신당서, 응? 그러니까 구당서, 신당서를 참고를 해서 썼겠죠. 삼국사기는 왜냐면 고구려가 멸망한 시점에 그 고구려의 유기하고 신집 이 두 역사책은 다 불태워져 버렸어요.
당나라가 다 불태웠어요. 그 백제의 역사책하고요. 백제가 아마 석이었나? 어쨌든 그 백제의 역사책하고 고구려 역사책은 당나라가 다 불태워버렸어요. 668년을 기점으로. 그리고 신라도요, 진흥왕 시대 때 그 거칠부가 책임져서 거칠부의 총괄하에 그 편찬된 국사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통일 이전에는. 근데 그 역사책도 없어요. 그 역사책도 없어. 그래서 그 뭐냐, 고려 전기 때 쓰여졌다는 삼국사가 있어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구삼국사라고 불리는데, 그 구삼국사도 지금 현재 기록으로 그 종이로 남아있는 건 없어요. 삼국사기도 그거 붓으로 쓴 거예요. 찍어낸 거 아니에요. 그 찍어냈으면 그 판본이 한 몇 개 남아있겠죠. 인쇄본이. 하여간 찍어내는 기술이 그때는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찍어낸 목판 인쇄술은요, 목판 인쇄술은 중국에서도 있었어요, 사실. 그 시기에. 한, 송나라 시기 때 있었어요, 목판 인쇄술은. 하지만, 금속으로 인쇄술은 우리나라가 더 앞섰어요. 대장경판 만들 때. 뭐, 그랬고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양만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 네 개의 역사서에는 전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후대에 나왔던 그 역사책들 중에서, 양만춘이라고 이름을 언급한 기록이 있어요. 아니, 뭐, 그 사람들 어디서, 지들이 뭐 이름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지들이 이름 지어냈으면 뭐 양만춘이라든지 뭐 응? 뭐냐 양늑봄이라든지 뭐 그냥 여러 이름 쓸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이름도 그냥 쓸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어딘가에 기록이 있었으니까 양만춘이라는 이름을 썼겠죠. 애석하게도 그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최초 기록이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구전됐다가 최초로 그 이름이 전해져 온 건지 그거는 알 길이 없죠. 네, 제가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먹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고구려의 태왕이었던 영유왕을 죽여요. 그러니까 영유왕을 본인이 칼로 찔렀다기보다는 뭐 그냥 쿠데타 과정에서 죽은 거예요. 쿠데타 과정에서 죽고 쿠데타 과정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아무래도 당나라하고 전쟁을 할 것 같으니까 그 이제 한번 그 신하들을 다 소집을 해요. 다 집합을 시켜요. 근데 여기서 그 당시 안시성주는 그 평양에 가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로 갔는지 정확히는 뭐 알 길은 없죠. 진짜로 연개소문이 싫어서 안 간 건가? 응?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니까 안 간 건가? 아니면 자기는 정말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안시성을 방어하는 임무에 충실하겠다, 그래서 안 간 건가? 그건 알 길이 없죠. 그리고 그때는 뭐 권모잠이라는 장군도 있었고, 온달의 손자라는 온사문 장군도 있었고, 그때는 강희식은 죽었어요. 그때는 강희식은 죽었고, 강희식은 죽었는데, 강희식은 죽었으나, 뭐라 해야 되지?
강희식은 죽었는데 그 그래도 그 유동성, 유동성은 그 이후 다른 장군이 지켰고, 을지문덕도 그때는 죽었죠. 을지문덕은 을지문덕은 살수대첩 이후, 살수대첩 이후 몰라 수나라하고의 전쟁이 끝까지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때 죽었고, 그 이후 강희식도 죽었고, 둘 다 백전노장이었으니까 둘 다 백전노장이었으니까 그때 죽은 거고요. 다만 그 두 장군이 언제 죽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고, 그리고 안지성, 사실 그 제가 그 지난주에 그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고구려 천리장성은요, 그 우리 중국, 지금 우리가 중국 가면 볼 수 있는 만리장성이 중국 명나라 때 그 다시 지은 만리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만리장성은 진짜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근데 고구려 천리장성은 그게 아니에요. 고려 천리장성은 진짜 장성이에요. 지금도 북한에 가면요, 물론 오늘 이제 그 9월 20일 현재 날짜 기준으로 그 오늘 낮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갑자기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백두산 간다 그랬잖아.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백두산 가잖아요. 그래서 이 백두산을 가서 아니 뭐 이제 백두산 갈 수 있게 되면 뭐 이제 그 점차 우리나라 사람 점차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비자 없이 갈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갈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비자 없이 그 북한에 갈 수 있겠지만 아마 이제 우리가 북한의 그 뭐냐 여행이나 학술적인 답사를 목적으로 갈 수 있게 된다면 아마 고려 시대에 쌓았던 천리장성도 아마 보러 갈 수 있을 거예요. 고구려 평양성도 아마 고구려 평양성 자체는 북한에서 나름 북한에서 그 보수를 잘 해놨을 거예요. 그 평양에 있는 그 고대 그 역사적 유적들은 북한도 나름 관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고구려 시대의 그 평양성도 가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 때 천도했던 그 안악궁이라든지 평원왕 때 천도한 그 장안성이라든지 뭐 그 장안성 뭐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장안성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마이크 증폭이 왜 이리 단때보다 큰 것 같지? 나중에 한번 좀 다시 그 조절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그 고구려 천리장성은요, 진짜 고려 천리장성이나 그 중국 만리장성처럼 그냥 쭉 그 성벽을 쌓은 게 아니고 그냥 요성 있고 요성 있고 요성 있고 요성 있고 그냥 건너 성들이 있는 거예요. 몇 킬로미터 간격으로 몇 킬로미터 간격으로 성을 되게 촘촘하게 쌓아요. 일렬로 나열하듯이 쌓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여러분들 축구할 때요. 축구할 때 그 뭐냐 포메이션 구성할 때 그 완전히 그 일렬로 늘어놓지 않잖아요. 응? 뭐 사사히 한다고 뭐 똑같이 그 뭐냐 이쪽 네 명 다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사사히 할 때 뭐 4, 2, 3, 1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틈틈이 그 끼워 넣는 약간 그런 시스템 쓰잖아요. 그렇듯이 고구려 천리장성도 그 요하 동쪽으로 그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뭐 이런 것처럼 성을 다 빼닥빼닥 붙여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이쪽 성이 공격받으면 이웃 성 등에서 그 지원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세민이 쳐들어왔을 때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그토록 철벽이었던 유동성이 넘어갔어요. 그 고구려 천리장성 중에서 그 천리장성 중에서도 정말 그 방어선에 핵인 성들 있거든요. 그 상징성이 있는 성들 있어요. 일단은 요동성은 그 가장 큰 길목이 요동성이고
그 다음에 또 방어상 중요했던 성이 신성. 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서쪽 그 요동반도 끝쪽에 그 바다 쪽에 있는 비사성. 비사성은 어떻게 보면 해안 방어가 목적이죠. 하여간 뭐 그런 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시성은 요동성보다도 좀 어떻게 보면 방어 능력은 조금 더 떨어지는 성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요동성하고 안시성이 다른 점은 안시성은 산줄기를 따라 좀 쌌다는 특징이 있어요. 요동성은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중국에 가면 옛날에 요동성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거기는 알 길이 없고요. 안시성의 위치가 현재까지 잘 보존이 돼 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중국이 근데 의외로 보존을 해놨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 지들의 그 건축 양식대로 다시 만들어서 보존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고구려 양식 그대로 아마 안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중국이 동부공정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사실 2006년에 대하드라마 연계소문이 나올 때만 해도 그때는 중국이 진짜 열심히 동북공정 하고 있을 때 그 연계소문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뭐 고진은 뭐 100% 뭐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드라마 연계소문에서 그때 이세민이 그 눈에 화살 맞았을 때 자기 손으로 화살 그 박힌 그 누나를 뽑아가지고 그 누나를 삼켰다? 그거는 사실 중국 삼국지 시대 말고요. 명나라 시대 때 쓰여졌던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에서 하우돈이 그 눈알 뽑 화살 맞아가지고 그 눈알 뽑아가지고 이거 뽑아가지고 그 눈알 어버이가 주신 눈알 버릴 수가 없다 하면서 원샷 자기 몸으로 삼켜버린 거 그건 소설이잖아. 실제로 그랬을지는 알 길이 없어요. 실제로 그랬을 때 알 길 없어요. 그래서 영화 안시성에서는 그 이세민이 그 화살을 자기가 뽑아서 그 누나를 삼켜먹는 뭐 그런 장면은 없더라고. 그건 뭐 고증 문제니까.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 토산의 모양이 어땠는지 그것도 솔직히 그건 고증이 좀 걷고, 일단은 그 안시성의 그 성의 위치, 몰라, 그 영화 촬영장이 그랬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드라마나 영화 그 촬영장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화를 찍는 그 촬영장, 그 촬영장이 역사적 현장 그대로 그 고증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촬영장에서 찍은 거니까. 촬영장에서 찍은 거라서 그거밖에 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나도 인정해. 우리나라 그 영화 촬영의 현실이니까. 뭐 우리가 그 안시성 영화 촬영한다고 진짜 그 요동반도 가서 찍을 순 없잖아. 제작비가 엄청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진짜로 그 영화 안시성을 그 중국 본토 가서 그 요동반도 가서 찍는다고 쳐요. 중국이 허락할까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나라인 고구려하고 중국 민족의 나라인 당나라의 전쟁을 다루는 영화인데 중국이 허락할까요? 그 요동에서 촬영한다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역사적 외교적 문제 때문에도 우리가 요동에서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도 중국 현장에서는 못 찍어요. 중국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이거는 중국이 아니더라도 대만도 아마
대만이 만약에 중국 보도 그 먹었어도 아마 안 해줄 거예요. 그렇고요. 사실 약간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군함도 그 말 많았던 그 군함도 있잖아요. 그 군함도도 일본에서 찍은 거 아니잖아요. 일본의 그 실제 그 군함도 그 섬에서 찍은 거 아니잖아요. 다 영화 그 촬영장 거기서 찍고, 거기에 뭐 뭐냐 그 씬 이펙트 입힌 거고, 아니면 뭐 그 정말 진짜 그런 실내 촬영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그냥 거기다가 크로마키 입힌 거야. 다 그래요. 그 이게 촬영한다, 이게 내가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영상을 좀 다뤄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런 촬영 기술도 있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여요. 촬영 기술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보는 관점이 살짝 바뀐 게 있어요. 영화를 보는 그 관점이. 그렇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역사적 고증 문제. 여러분들 전장에 나가면요. 여러분들 전장에 나가면 우리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그 얘도 어느 정도의 그 건강 이상은 어느 정도 이상 건강한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가서 사격장에서 방탄 벗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사격장에서는 뭐 앉아서 쉴 때도 방탄 못 벗잖아요. 우리들 방탄 헬멧 다 쓰잖아요. 근데 고대 전쟁에서 화살이나 창이 날라올 수가 있고 도끼가 날라올 수도 있는데 투구를 써도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주연급 영웅들은 다 투구를 벗고 나와요. 근데 또 이세민은 또 투구 쓰고 나왔다? 이세민은 또 전투 중에는 투구 썼어요. 이세민은 또 투구를 썼고, 근데 조인성 씨도 그렇고 AOA 김서련 씨도 그렇고 다 투구 벗었어. 다 투구를 안 쓰는 거야. AOA 서련 씨도 다 투구를 안 쓰고, 다 그 투구를 안 쓴 거예요. 누가 전쟁에서 미쳤다고 투구를 안 써? 그리고 근데 사실 그거는요, 옛날에 그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 시절 때부터요, 그 용의 눈물 때도요, 그 이방원 역할 맡았던 유동근 씨요, 전쟁에서 투구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왕자인한 지휘할 때도 그렇고 조사인한테 친정할 때도 투구 안 썼어요. 꼭 주연급 영웅들은 투구를 안 써요, 전쟁에서.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문제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 주연 배우들의 그 몸값이 있잖아요. 주연 배우도 몸값이 있고 또 그 마케팅 그런 게 있잖아. 그 씬 촬영하면서 배우들의 얼굴이 나와야 그게 또 이제 그 외국에서 그 한류 영화 컨텐츠 이런 거 할 때도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 배우들이 이렇게 나온다 하면서 그 영웅들이 나오는 그 씬들을 다 그 투구를 쓰면 그 잘생긴 얼굴들 그리고 또 이쁜 얼굴들 다 가려지잖아요.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안시성주하고 그 고구려 그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그 신녀. 그 신녀? 양만춘하고 안시성주하고 혼인 관계였다고? 혼인 약속했던 사이라고? 그거는 또 어디서 나온 얘기야? 어디서 나온 얘기이며. 근데 오히려 그 두 사이선 그 오히려 그 주연 조인성 씨한테는 그 러브라인의 감정이라고는 1도 없었어요. 다행히 그건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조인성 씨 같은 그런 주연급 영웅한테 러브라인을 안 넣어준 거는 그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영화에서 꼭 툭하면 러브라인이야. 아
러브라인이 없진 않았어요. 그 AOA 설현 씨, 설현 씨가 이번 영화에 나오면서 그 안시성 그 부관 중에 한 명하고 연애하고 있었잖아요. 그 양만춘의 응? 뭐냐 있는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양만춘의 그 여동생 역할로 나와가지고 그 뭐냐 안시성 그 부관 한 명하고 그 연인 관계더라. 그렇게 그 연인 관계여가지고 그 뭐냐 아주 그냥 그 설현 씨 처음 등장하는 장면부터 어머 막 어머나 막 약간 뭐 그런 막 그 무흐탄 약간 그런 아니 뭐 노출 씨는 아니고요. 그 설현 씨는 그때 숨어 있다가 들킨 거였고 그 설현 씨의 그 짝꿍 그 짝꿍 역할로 나온 그 부관은 침대에서 옷 입어.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 같이 잤다는 거잖아.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고요. 하여간 근데 어쨌든 러브라인이 있었어. 조연들끼리 러브라인. 왜 근데 러브라인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주연급의 러브라인이 아니어서 제가 그렇게 크게 뭐라고는 안 하는 건데 어쨌든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실제 부부관계가 아닌데 굳이 그렇게 러브라인은 넣어야 됐을까요? 러브라인 굳이 넣을 필요 없었던 그 러브라인을 넣었다는 거. 그리고 근데 그래도 그 러브라인이 그래도 좀 수위가 높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 15세 영화다 보니까 그 키스씬이 없더라. 아니 근데 물론 키스씬은 19금 아니어도 키스씬은 나와요. 솔직히 키스씬은 12세 영화에서도 나오고요. 그 뭐냐 전체관람가에서도 나와요. 전체관람가에서도 키스씬은 존재해요. 키스씬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 러브라인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그 아이돌 출신 여배우인데 키스씬이 좀 있을까 했는데 아쉽게 키스씬은 없더라고요. 약간 몰라 키스씬이 나왔으면 나같이 외로운 솔로는 그냥 뭐 대리만족을 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그렇구요. 자 여태까지 이 별로였던 거 그 안시성을 보면서 별로였던 것들을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얘기한 데만 한 30분이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래 영화 촬영 기법 이런 거에서 약간 좀 그 훌륭했던 것들 훌륭했던 점도 얘기는 할게요. 나름 그 일단은 요즘 그 동영상을 그 이제 편집하는 기법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촬영하는 그 기계도 많이 좋아졌고 편집하는 그 기법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진짜 그 액션씬 있잖아요. 제가 11년 전에 영화 300을 봤거든요. 나 여기 뭐냐 그 영화 트로이하고 여기 영화 300 여기 300 이쪽에서 300 DVD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몰라 어떻게 제가 역사적으로 약간 그 시대극 영화가 네 편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네 편이 전부 다 역사적 그냥 시대극이고 그 중에 세 개가 전쟁 영화예요. 어떻게 글래디에이터는 어떻게 보면 그 전쟁 영화는 아니긴 하다. 글래디에이터는 어떻게 보면 전쟁 영화는 아니긴 하고요. 하여간 글래디에이터는 어떻게 보면 전쟁 영화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래서 영화 트로이하고 영화 300을 봤어요. 트로이 같은 경우는 트로이는 영화 개봉을 했을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극장에서는 못 봤어요. 트로이는 19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300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봤고, 그리고 트로이하고 300이 19금이었던 이유는 사실 배드씬이 있어서 그래요. 응. 배드씬이 배드씬이 있어가지고 그 19금이고, 근데 사실 배드씬도 19금으로 안 만들 수 있기는 있어요. 응. 노출 안 하면 돼. 노출 안 하면 19금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런 트로이도 그렇고 300도 그렇고 러브라인이 있었고 배드씬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게 전쟁 영화의 특성상 그 뭐 전쟁 영화에서 전쟁 영화다 보면요 솔직히 전쟁 영화는 액션 영화예요. 그러니까 전쟁 영화,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는 시대극 아니면 액션. 이 두 가지 장르를 다 걸쳐요. 시대극하고 액션극. 이 두 가지 장르를 다 걸치는데 액션 면에서는 솔직히 그 액션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좀 점수는 좋게 주고 싶었어요. 일단은 조인성 씨 본인도 액션은 잘했어. 영화 여자랑 만나요 했는데 혼자 봤어요. 이게 혼자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그냥 그 약간 그 공연 더하기 그 세미나 그 공연 세미나를 제가 그 판교로 갔다 왔어요. 판교 갔다가 집에 올 때 약간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약속 안 잡고 그냥 저 혼자 그 통신사 그 VIP 할인으로 그 영화 티켓 찍고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그 영화를 바로 보고 온 거라서 누구랑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되게 즉흥적으로 영화 보고 온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안시성을 그래 개봉하면 봐야지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냥 개봉한 날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영화를 누군가랑 같이 보면요 그러니까 같이 볼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다니까요. 제가 왜냐면 제가 판교에서요 판교에서 그냥 집에 오는 길에요 그 판교에서 그 판교역까지 그 걸어가면서 그냥 그 영화 시간표 응? 어느 시간대에 그 어느 극장이 어느 시간대에 영화를 하나 약간 그런 거 그냥 찾아가면서 그래 그냥 딱 중간에 내려가지고 영화 보고 딱 막차 타고 집에 올 수 있겠네 그 딱 그 맞는 시간이 그 장지역의 송파시 집이밖에 없었어요. 그쪽에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송파 CGV에서 굳이 만날 사람이 있었다면 동생하고 재수씨 동생 부부 아니요 그건 초대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그 자진 신청해서 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동생 부부를 부르라면 두 명을 불러야 되잖아. 그리고 둘이 부부잖아. 둘이 그냥 딱 붙어 앉아서 볼 거잖아. 둘이 신혼인데. 응? 둘이 신혼이니까 딱 붙어 앉아서 볼 거 아니야. 옆에서 나 혼자 보네. 응? 신혼부부 부르면 오히려 내가 손해예요. 그, 영화 얘기는 제가 아까까지는 별로였던 점들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막 좀 훌륭했던 점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액션 씬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론 이게 주연급. 주연이나 준주연급들 배우들 있잖아요. 주요 배우들. 그, 투구 안 쓰고 나오는 그 영웅들. 영웅들은 진짜 역시 저러니까 영웅들이지. 저러니까 주연급들은 안 죽지. 약간 이런 생각. 그렇잖아요. 이게 해피엔딩인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안 죽잖아. 아예 뭐, 요즘 시대에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요. 친구 만나기 힘든 시대예요. 나도 연락하는 친구도 거의 없어요. 나도 영화는 진짜 혼자 보는 영화 되게 많아요. 내가 최근에 그나마 영화를 같이 본 사람들이 있다면 BJ하고 같이 봤어요. BJ들끼리 봤어요. BJ 한 몇 명 같이 본 영화 있어요. 곤지암. 그렇고요. 그 하여간 그때는 뭐냐
아니 여캠만 간 거 아니에요. 남캠하고도 갔어요. 네 채팅방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액션의 그 액션 자체는 훌륭했어. 액션 자체가 훌륭했고 제가 이제 영화 트로이하고요 영화 300을 제가 본 적이 있다 보니까 아 제가 아까 트로이하고 300 얘기하다가 약간 중간에 영화 얘기가 좀 흘러갔구나 딴데로. 그 트로이하고 300 보면서 와 액션을 진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했는데 진짜 이번에 그 한 영화 300보다 영화 300은 근데 조금 자극성인 게 좀 심했고요. 안시성이 300보다는 조금 덜해요. 수위가 15세니까 300은 19금이죠. 그리고 사실 19금 영화는요 그런 게 되게 좀 잔혹해요.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면 그만큼 더 잔혹해요. 막 칼질이나 활 쏘는 거 맞거나 막 하여간 그 막 칼에 막 목이 베이고 막 팔 막 팔 베이고 다리 베이고 막 그런 거 되게 리얼하게 표현되거든요. 아 물론 실제로 그렇게 부러지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거는 진실은 의사들만 아는 거죠. 진실은 의사하고 그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들만 아는 거지만 그 실제 영화 장면에서 의사들도 아마 그런 관점을 볼 거야. 실제로 다리 절단하면 저렇게 절단 안 하는데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하여간 물론 우리는 다리를 잃은 분들을 보면 그 뼈 부분 안 보이게 다 봉합하잖아요. 어쨌든 하여간 그렇고 조금 액션에 있어서는 약간 그런 좀 표현 기법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딱 그 액션 막 뭐 그 칼이나 창 들고 막 딱 그 돌릴 때 있잖아. 그 몸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칼이나 창 잡고 막 한 바퀴 휙 돌잖아요. 딱 그때 딱 그 뭐냐 초고속 카메라로 딱 그 프레임 스무스하게 딱 그 이펙 돌리면 그때는 딱 좋거든요. 그런 건 솔직히 그거는 좀 좋더라. 몰라 제가 그런 거에 좀 많이 그런 액션에 좀 많이 물들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 전쟁이라는 그 사건 사고 역사적 사건 사고 중에서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면요 어쩔 수 없이 그 액션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밖에 없어요. 반치광이요? 너무 오래전 거 아니에요? 아이디를 보니까 반치광을 보려면 반치광 볼 수 있었어요? 입장할 수 있었어요? 영화관에? 제가 알기로 그 반치광이라는 영화 자체가 1990년대 영화인데 입장 아마 안 됐던 걸로 알 텐데 우리나라로는 아마 입장 안 됐을 걸로 아는데 뭐 보호자 있어서 본 거예요? 하긴 그 시대에는 그거 있어요. 그 이게요 옛날에는 그 12금 영화 있잖아요. 12세 등급 영화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보호자가 있어도 못 보는 영화가 있었고 보호자가 있으면 입장 가능한 영화가 있었어요. 12세 등급은 그게 보호자 있으면 허용이 됐었어요. 15세 등급은 보호자 있어도 안 돼요. 15세하고 19세는 보호자 있어도 못 봐요. 근데 아마 지금은 아마 12세 영화가요 그 그리고 그러니까 그 반치광이라는 영화 자체가 사실 코미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보호자 있으면 아마 볼 수 있는 영화였을 거예요. 하여간 그렇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실 그래요. 이게 역사 소재를 한 영화들은요. 특히 전쟁 소재의 영화들은 아무리 수위를 낮춰도요. 조금 자극적인 장면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액션씬에서. 왜냐면
전쟁 영화는 액션씬 자체가 전투잖아요. 왜냐면 전투 장면 찍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잔혹한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소 그렇게 잔혹한 장면이 나오더라도 그 영화 등급을 15세로 딱 그 조절을 해준 이유는 그래도 나름 역사적 사건 사고를 다뤘던 영화이기 때문에 물론 100% 완벽한 고증은 아니지만 역사적 소재를 다뤘던 영화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이상 정도는 그래도 볼 수 있게끔 15세로 낮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 등급 심의 이런 거 심의를 거칠 때 그 같은 수위의 그 자극적인 수위가 있어요. 그 같은 자극적인 수위가 있는데 약간 이게 역사적 소재를 다룬 영화예요. 그러면 19금을 안 주, 19금 줄 만한 영화도 15세로 내려줘요. 좀 약간 판단을 할 수 있는 좀 그래도 역사를 배운 학생들은 볼 수 있게끔 보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15세로 낮춰주기는 해요. 전쟁 소재 영화든 아무래도 좀 잔혹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아무래도 그 역사적 소재로 좀 흥행을 끌 수 있을 만한 영화 소재들은 다 좀 자극적인 수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2세 영화가 잘 없어요. 그거는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좀 그래도 그런 소재를 잘 다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물론 이거는 픽션은 아니기는 하지만 전쟁을 치르는 도중 성 안에서 그 방어전을 펼치는 그 농성전을 펼치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내부의 갈등 요소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갈등 요소들을 좀 뽑아냈다는 거 아무래도 전쟁을 하다 보면 정말 사람이 심리적으로 막 극한에 이른 상황이면 정말 누군가를 믿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잘 끌어냈던 것 같, 갈등 요소를 잘 끌어냈던 것 같고요. 현자 타임은 왜요? 뭐 현자 타임 뭐 그 할 일 있어요? 또 딴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요. 연기력이 그래도 나름 좋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조인성 씨가 약간 좀 그런 막 그런 쪽 연기 좀 하잖아요. 조인성 씨가 그런 쪽 그 연기를 약간 그 2001년에 그 드라마 피아노에서 그 피아노라는 드라마에서 나름 그래도 조인성 씨가 액션 씬을 했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쪽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인성 씨가 약간 그런 역할을 그래도 액션 좀 할 줄 아는 배우니까 같다고 했고 그리고 조연 중에 성동일 씨 섭외 자체는 잘했던 것 같아요. 성동일 씨 섭외는 잘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영화에서까지 마동석 씨를 아마 섭외를 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그 영화에서도 마동석 씨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 영화 소재에서도 마동석 씨를 섭외 마동석 씨는 왠지 시대극에서는 아마 좀 힘들 것 같아. 약간 그런 그런 류의 그 연기 있잖아요. 약간 저는 그랬던 것 같고요. 하여간 그랬고 저는 뭐 나름 좋게 봤어요. 나름 좋게 봤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아이돌 출신들을 좀 영화 배우로 그 섭외를 하면요 솔직히 좀 그 발연기 논란 있잖아요. 그 발연 이 배우 발연기다. 얘 발연기다. 약간 그렇게 할 만한 그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돌들은 조금 그 다른 게요. 그
요즘 아이돌들은 그 아예 그 데뷔, 그 가수로 데뷔함과 동시에 개인 활동들 다 해요. 그래서 연기하고 싶다는 멤버가 있으면 어떻게든 연기도 시켜주고요. 요즘은 이게 그 가수로서의 그 생명이 어떨지 알 수가 없거든요. 하도 막그 아이돌 출신들 너무 많다 보니까, 연예인 출신들 다 언제까지 다 그렇게 오래 잘갈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거알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다그 하고 싶다는 거다 해보게끔 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요즘 그런 그런 아이돌 출신들도 다 어느 정도 다그 연기 수업 다 받고 와요. 연기 수업 다 받고 오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서현 씨가요, 좀, 그런, 눈물 연기 있잖아요. 그 눈물 연기 하는데, 굉장히 몰입이 잘 되게끔 그 연기를 해요. 물론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그 리액션이 좀 있어요. 제가 영화 보면 막 되게 감정이 막 몰입이 되거든요. 감정 몰입돼서 막 되게 좀, 막 되게 자극적인 거 나오고 그럴 때는 되게 가끔 막눈 일부러 의도적으로 막눈 감고 막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진짜 감정 연기, 몰라. 감정 연기가 좀잘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서련 씨하고 다른 배우, 서련 씨하고 러브라인 타운 그 배우 이름은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서련 씨가, 서련 씨가, 뭐냐. 서련 씨가, 뭐냐. 연인, 그 안시성 부관 중에 그 연인이었던 그 사람이, 뭐냐, 당나라 진영에 그 잠입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서련 씨가 딱 그러더라.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갈 거냐고. 그리고 약속해달라고.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자기는 잠안 자고 기다리겠다. 했는데, 안타깝게, 서련 씨가 그 연인을 제외한 순간, 제외하기 전에 그 연인은 이미 숨을 거뒀더라고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간신히 그 연명에서 숨 쉬어가면서 간신히 돌아왔는데, 딱 연인을 만나기 전에 죽었더라. 해가 뭐 그렇고요. 그렇게 죽었고, 근데 이제 뭐냐,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그때 서련 씨가 오열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때 오열했을 때, 진짜 그 오열했을 때, 아니 근데 왜 내가 울컥해? 내가 울진 않았는데, 되게 눈물을 흘리진 않았는데, 내가 서련 씨가 막그 오열하는 그 장면에서 내가 진짜 막 울컥한 거예요. 좀 울컥한 거고, 조금, 뭐냐, 조금 울컥한 점도 있고요. 그래요. 울컥했어, 나. 진짜. 몰라, 되게 막, 내 마음이 막 아려오더라. 막, 내가 막울것 같고, 막, 내가 손으로 입을 막고, 되게 막, 내가 막 울컥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 서련 씨가 막 오열하는 그 장면에서. 그때 막 오열하고,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내가 그랬다고 나왔던 그 순간, 그 사람을 쫙 째려보면서 약간 왜 그런 짓을 한 듯한 그런 눈빛이 있잖아. 완전히 막 울면서 막 오열하다가
오열하다가 딱그막 오열하면서 딱그 분노하는 거. 여자였거든요.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딱그 분노하는 장면. 여자가 여자한테 분노할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근데 그 분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그 다음 씬에서 서련 씨는 그 지원 병력도 없이 자기 혼자 단신으로 그 진영에 뛰어들어간 거야. 왜냐면, 근데 그 서련 씨가요, 일단 그 전투 씬에서요, 서련 씨도 갑옷 입고 싸웠어요. 서련 씨도 그 갑옷 입고 그 싸우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나름 그 아무래도 나름 그 부관 중한 명이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전투력은 꽤 좋더라고. 하여간 전투력은 꽤그잘 표현이 됐더라고요. 전투력이 나름 좀 있는 그 영웅급이니까. 그래서 이세민한테 단신으로 다가가서 그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하여간 그 죽은 연인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갔지만 결국 거기서 본인도 죽죠. 본인도 거기서 죽는데 막그 서련 씨가 막그막 진짜 막그 가슴에 그칼 맞는 그 가슴에 그칼 맞는 장면 그때 볼때 아마 남자분들 다 그럴 거예요. 남자분들 다 그냥 어우 뭐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몰라. 그 서련 씨라서 그 남자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막 사로잡는 그 서련 씨다 보니까 약간 그런 되게 그 서련 씨가 막 오열하고 막그막그 죽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 아프더라.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있었던 그 남자 배우들 부럽긴 하더라고요. 많이 부러웠고요. 뭐 어쨌든 뭐 그래요. 나름 발연기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몰라. 연기 점수 그래도 100점을 줄것 같진 않은데 근데 연기는 연기력은 좋았어요. 연기력 자체는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막 눈물 연기 오열하는 거딱 그리고 정말 사랑한 사람의 그 잃은 것에 대한 그런 분노? 분노 표현? 그거는 되게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하고요. 네. 자, 그럼 저는 오늘은 방송 그냥 이거 영화 후기 얘기하려고 방송 켠 거였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를 할게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앞으로도 제가 좀 영화 후기를 가끔 막 녹화로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영화 후기는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약간 좀 혼합을 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봐요. 안녕!